오늘은 얼음 위에서 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쉘터를 찾아 떠난답니다. 이거 있다. 이런 거 있다. 피싱? 여기 있다. 원터치. 이봐. 이게 크니까 얘가 되게 단단해 보이지가 않는 거야. 우리가 보기에.
않네. 저희는 돌고돌아 카펠라스에 왔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헌팅이나 피싱, 아웃도어에 관련된 제품을 찾으시려면 카펠라스로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. 저기 있다. 찾았다. 잘 가봐. 원하는 걸 못 찾아 아쉬움을 뒤로하며 가려던 참에 아! 저 빨간 건 뭐야? 찾았답니다. 스태프분의 친절한 도움으로 매장에서 오픈해서 셋업을 했답니다.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. 크기도 적당했고 색깔도 예쁘고 튼튼하고 내부도 아주 좋았습니다. 내부의 크기는 단위 침상 두 개와 스토브를 놓으면 딱 좋을 만한 크기였답니다. 이 아이스 쉘터를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. 에스키모 제품이었고요. 4-5인용 정도 되었어요. 그리고 얼음과 눈 위에 세팅할 수 있었고 60초 만에 셋업할 수 있답니다. 물론 가지고 이동하기 손쉽게 되어 있었고요. 급행했다 우리가 오늘. 저 사람들 한 발 늦었다. 마지막 남은 에스키모 피싱 아이스 텐트 우리가 집어왔다. 땡큐. 에스키모 첨불. 아까 거기. 비사민용이 첨불.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. 오늘 상품을 원하는 거 가.
보이네. 그치? 총 있네. 저기 다 총이네. 나중에 승민이한테 물어봐야지.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. 어른이에 가서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 꼭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